거제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선박 건조 피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줄도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직장을 잃게 된 중소협력업체 직원들은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며 거리로 나섰습니다.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? 억울해서 죽겠다. 대우조선 해양 협력업체 직원들이 든 현수막 문구입니다. 직원 수 120명에 연매출 60억 원에 달하던 이 협력업체는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에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. 이번 달도 이제 적자가 나길래 지금 다 드릴 수 있을 때 제가 그만하겠다. 파업으로 일감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하는 겁니다. 현재까지 폐업했거나 폐업을 결정한 협력업체는 7곳에 달합니다. 계속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같은 경우도 연초에 대출을 다 내고 또 하반기 도자금도 제가 며칠 전에 또 신청을 해놔. 그나마 운영 중인 업체들도 경영난이 커져 폐업을 고려하는 처지입니다. 협력사 직원이 만 명이고 원청의 직원들 만 명 가까이 되는데 생계가 지금 딸려 있는데 일도 안 되고. 하청업체 파업으로 매일 316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피해액도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법원이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하청업체 노조 측은 임금 30%, 상여금 300%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우조선 노사와 하청업체 노조가 오늘도 대화를 이어갔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. TV조선 장혁수입니다.